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아이가 있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은 내가 잠깐 눈을 뗀 사이 혹은 집을 비운 사이에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이때 IP 카메라, 일명 베이비캠, 홈 카메라가 있다면 집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은 물론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를 전달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엔 홈 카메라를 비교해보았습니다. 비교에 사용된 제품은 총 8개입니다. 티피링크, 헤이홈, 이글루 등 스펙, 가성비, 고객 후기가 좋은 제품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제품 외관, 카메라, 감지 성능, 사용 편의 총 4가지 내용으로 비교 및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파트 1, 제품 외관 비교입니다. 먼저 크기는 대체로 회전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회전이 가능한 제품은 손바닥 정도 크기이며 이글루 S3는 예외적으로 회전 기능이 없지만 크기가 컸습니다. 회전이 안 되는 티피링크 C100, 헤이홈 홈 카메라는 손바닥보다도 작았습니다. 무게는 회전이 가능한 제품이 150에서 230g 정도였으며 회전이 안 되는 제품이 50에서 100g 정도로 가벼웠습니다. 헤이홈 홈 카메라와 에그 프로를 제외한 6개 제품은 천장이나 벽면 설치용 브라켓을 제공합니다. 헤이홈 홈 카메라는 무게가 50g대로 가볍기 때문에 브라켓 없이 고정용 양면 테이프를 제공합니다. 샤오미를 제외한 전 제품이 충전기와 케이블을 기본 제공합니다. 홈 카메라는 천장이나 거실 한켠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전선 길이가 길어야 공간의 제약을 덜 받고 원하는 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데요. 헤이홈 홈 카메라가 1m로 가장 짧았고 TP-Link 2개 제품과 IP타임 C300 제품이 3m로 가장 길었습니다. 전원 포트는 헤이홈 에그 프로, 이글루 S4가 C타입이었으며 IP타임, 샤오미, 헤이홈 홈 카메라, 이글루 S3는 5핀입니다. 이상 6개 제품은 USB 타입이라 멀티포트를 사용하면 콘센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더 긴 케이블을 별도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TP-Link C100, C210 모델은 DC 타입으로 전용 케이블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합니다. TP-Link C100, 이글루 S3 헤이홈 홈 카메라는 작고 가벼워서 아기 침대 가장자리나 창틀에 붙여 설치하기 편리해 보였습니다. 다만 회전 기능은 없어서 원격 각도 조절이 안 되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헤이홈 에그 프로는 브라켓이 없어 벽면이나 천장에 설치하기 어렵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파트 2, 카메라 성능과 감지 성능 비교입니다. 홈 카메라는 넓은 화각을 높은 화질로 찍을 수 있는 제품이 편리합니다.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화질이 낮아서 아이나 반려동물의 상태를 제대로 촬영하지 못한다면 사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TP-Link의 C100, 이글루 S3, S4는 FHD급으로 상대적으로 화소가 낮으며 나머지 5개 제품은 QHD급입니다. 다만 화소가 높다고 화질이 좋은 것은 아닌데요. 실제 촬영된 장면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C100, IP타임, 이글루 S3, S4가 글씨의 픽셀이 살짝 깨져 보이는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4개 제품은 비교적 픽셀이 덜 깨져 보이긴 했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즉, 8개 제품 모두 실내에서 홈카메라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엔 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이었습니다. 다음은 화각 비교입니다. 화각은 시야와 비슷한 개념으로 카메라가 찍을 수 있는 상하, 좌우 범위를 말하는데요. 화각이 넓은 제품이 같은 공간에서 사용하더라도 더 넓은 면적을 사각지대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스펙으로 살펴보면 100에서 140도 정도였으며 이글루 두 개 제품은 140도로 가장 컸습니다. 실제로 화각 차이가 나는지 눈금선을 촬영하여 화각을 비교해보았습니다. 한 화면에 찍힌 칸수가 많을수록 화각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의 경우 좌우 약 60에서 70칸, 상하 약 30칸으로 비슷했는데 C100은 좌우 79칸, 상하 35칸으로 화각이 컸고 이글루 S3, S4가 좌우 약 90칸, 상하 약 40칸 이상으로 확실히 컸습니다. 실제 성능 체감을 위해 외부를 찍은 사진을 통해서 화각을 비교해보아도 C100과 이글루 두 개 제품이 가장 넓은 면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원격 회전 기능이 있다면 아이나 반려동물이 카메라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우에도 카메라를 움직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장이나 벽에 고정시켜 놓은 경우에도 수동으로 촬영 각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되어 편리합니다. 먼저 원격 회전 기능이 없는 제품은 TP-Link C100과 헤이홈 홈 카메라, 이글루 S3입니다. 수동으로 각도 조절을 할 수 있긴 한데요. 이글루 S3는 위, 아래 각도만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TP-Link와 헤이홈 홈 카메라는 상하, 좌우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5개 제품은 위, 아래, 좌우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었으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었습니다. 5개 모두 좌우로 355도 회전이 가능했으며 각도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상하 각도도 바닥부터 천장까지 촬영하기 충분한 각도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야간 촬영 성능입니다. 주변 밝기를 인식해서 주간, 야간 모드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은 모든 제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8개 제품 모두 야간에는 흑백으로만 촬영됩니다. IP타임은 야간에 조명을 틀어주는 기능이 있지만 밝기 차이가 체감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야간 촬영은 적외선 촬영이므로 인식 가능한 거리가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제품이 9에서 10m 거리까지는 촬영이 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야간 모드로 10m 이상 거리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촬영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8개 제품 모두 10m 이상 거리까지 사람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C100은 녹화되는 화면이 살짝 어두운 편이라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질, 화각, 회전 기능, 야간 촬영까지 고려한 카메라 성능은 이글루 S4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파트 3, 감지 성능 비교입니다. 홈카메라는 하루종일 녹화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량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만 녹화하는 모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블랙박스와 유사하게 움직임이나 소리가 감지되면 녹화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벤트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발송하는 기능은 8개 제품 모두 탑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림이 오고 녹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모션 감지에 민감도가 높아야 놓치지 않고 녹화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사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5m 거리에서 축구공을 움직였을 때,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두 가지 상황에서 어떤 제품의 감지 민감도가 가장 높은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5m 거리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모든 제품이 인식하였습니다. 다만 IP타임은 인식 속도도 느리고 가끔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품과 달리 이글루 두 개 제품은 5m 거리에서 축구공이 굴러가는 것까지 인식해 움직임 감지 성능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모션 감지 민감도가 너무 높은 경우엔 알림이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8개 제품 모두 모션 감지 민감도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샤오미와 헤이홈 두 개 제품을 제외한 5개 제품은 모션 감지를 할 영역을 설정할 수 있어 더 편리했습니다. 모션 감지가 필요 없는 영역, 즉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려는 영역에서 움직임이 발생해도 알림이 오지 않고 녹화가 되지 않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으로 아이가 자고 있는 침대만 감지하고 싶은 경우 설정하면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글루 두 개 제품은 모션 감지 영역별로 감지 민감도까지 개별로 설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전 기능이 있는 5개 제품은 움직이는 피사체를 따라가는 모션 추적 기능도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좌우로 왕복해서 움직이면서 피사체를 잘 따라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TP-Link의 C210, 이글루 S4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잘 따라갔으며 반응 속도도 빨랐습니다. 헤이홈 에그 프로는 잘 따라가긴 했지만 회전하는 반응 속도가 느려 피사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IP타임과 샤오미는 여러 번 테스트해봐도 움직이는 피사체를 놓쳐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소리 감지 기능 비교입니다. 홈 카메라 본체에 마이크가 달려있기 때문에 움직임뿐 아니라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오는 경우 이를 인식하여 녹화를 하거나 알림을 보내주기도 하는데요. 분리교육 때 아이가 우는 경우 알림을 받아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 감지 기능은 IP타임을 제외한 7개 제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품별로 인식하는 소리의 종류가 달랐는데요. TP-Link 두 개 제품과 샤오미 제품은 아이 울음소리만 인식하여 알림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 외에 일반적인 대화소리나 큰 소리가 나는 경우에는 알림이 오지 않았으며 아이의 울음을 대부분 잘 식별하였지만 울음이나 주변 환경의 차이로 인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헤이홈 두 개 제품과 이글루 두 개 제품은 소리가 나기만 하면 알림을 보내주기 때문에 모든 소리에 대응할 수 있지만 알림이 너무 자주 와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소리 인식 민감도는 C211을 제외한 6개 제품 모두 좋았습니다. 45에서 47dB 정도의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리와 아이 울음소리도 인식하는 수준이었습니다. TP-Link C210은 볼륨 50에서 58dB의 아기 울음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아 소리 감지 민감도가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모션 감지, 모션 추적, 소리 감지를 고려한 감지 성능은 샤오미, 헤이홈 에그 프로, 이글루 S4가 좋았습니다. 파트 4, 사용 편의 비교입니다. 먼저 양방향 대화 기능입니다. 스마트폰과 홈카메라에 탑재된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 음성통화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8개 제품 모두 지원합니다. 다만 양방향 대화 시 말한 시간과 소리가 재생되기까지의 시간차, 즉 딜레이가 발생하며 길수록 실시간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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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루 두 개 제품의 딜레이는 약 2초로 긴 편이라 실시간 대화하기엔 불편한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6개 제품은 약 1초 미만으로 실시간 대화가 어렵긴 했지만 딜레이에 적응하면 불편하나마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외에 IP타임과 헤이홈 홈카메라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약간 먹먹하게 들렸으며 나머지 제품은 음질이 좋은 편으로 목소리를 알아듣는데 큰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저장 편의입니다. 현재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실시간 화면을 녹화해 핸드폰 메모리에 저장하는 기능은 모든 제품이 지원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 녹화만 가능하며 해당 시간을 놓치면 영상을 녹화할 수 없습니다.
실시간 녹화가 아닌 화면 녹화는 마이크로 SD카드나 클라우드와 같은 저장 공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제품이 마이크로 SD카드를 꽂아 자체적으로 영상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SD카드의 용량이 가득 차면 오래된 녹화본을 자동으로 삭제하여 새로운 영상으로 덮어주는 기능은 모든 제품이 지원합니다. TP-Link 두 개 제품, 샤오미, 이글루는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샤오미는 클라우드가 무료이며 7일간 저장할 수 있습니다. TP-Link는 최소 요금제 기준 월 4,5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글루는 최소 요금 기준 월 5,500원부터 시작합니다. IP타임, 헤이홈은 클라우드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장 형태는 연속 녹화와 이벤트 감지 녹화 두 가지 모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녹화 스케줄 설정은 헤이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 지원했습니다. 다만 샤오미는 요일별 설정이 불가능했으며 IP타임은 이벤트 감지 스케줄 설정 방법이 직관적이지 않아 불편했습니다. 다음은 앱 사용 편의입니다. 먼저 실시간 영상 딜레이입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카메라이다 보니 영상에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IP타임과 이글루 S3의 딜레이가 약 0.3초대로 가장 짧았으며 이글루 S4가 약 0.7초로 가장 길었습니다. 다만 8개 제품 모두 딜레이가 1초 미만이라 실제 사용시 크게 체감되는 성능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한 화면에 여러 대 카메라의 화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멀티뷰는 TP-Link와 헤이홈, 이글루가 4분할 화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장치 공유는 모든 제품이 가능했습니다. 녹화된 화면을 재생할 땐 IP타임이 최대 4배속, TP-Link 두 개 제품과 샤오미가 최대 16배속을 지원하며 녹화된 화면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헤이홈과 이글루는 녹화된 영상을 배속으로 확인할 수 없어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앱스토어 점수는 IP타임과 이글루를 제외한 모든 제품이 4점대로 양호한 편입니다. IP타임은 앱 평가수가 30개 정도로 많지 않으며 대부분 연결이 끊긴다는 불만이었습니다. 반면 8개 제품 중 유일하게 PC 뷰어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글루의 앱스토어 점수가 2점대로 낮은 편인데 영상 연결이 끊어지거나 로딩이 느린 경우가 많아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헤이홈은 다른 제품과 달리 아이패드 전용 앱을 지원하지 않아 작은 화면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아이패드 사용자에게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다음은 보안 기능입니다. 8개 제품 모두 초기 로그인용 공용 아이디, 비밀번호 없이 사용자 스스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만들어 초기 로그인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홈카메라 해킹 사례 중 초기 비밀번호를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여 해킹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밀번호 세팅을 강제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해킹 염려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공하는 보안 관련 기능에는 약간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TP-Link는 AES-128로 암호화합니다. IP타임은 카메라 비밀번호 설정을 통해 보안을 유지합니다. 샤오미는 AES-128을 사용하며 영국 표준기관 BSI로부터 홈카메라와 미홈앱의 보안 인증을 받았습니다. 헤이홈은 AES-256을 사용하였으며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통해 권한이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면 모든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글루는 회원 가입 시 실명 인증을 진행하며 최초 등록하는 스마트폰에 마스터 권한이 부여되어 마스터의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에 접근을 막습니다. 8개 제품 모두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는 펌웨어 업데이트와 앱 업데이트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은 충실히 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보안은 한번 뜰리면 끝이고 카메라의 앱 자체 신뢰성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안 관련 기능만으로는 어떤 제품의 보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외부 사용자 접근 권한 관리가 용이한 헤이홈과 이글루가 보안을 관리하기 편리했습니다. 사적인 공간을 찍기도 하는 홈카메라 특성상 해킹 우려 때문에 찝찝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분리수면 시, 장기 외출 시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샤오미와 이글루 두 개 제품은 원격 전원 차단 기능을 이용해 촬영과 녹화가 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매번 일일이 전원을 차단하기 불편한 경우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TP-Link 두 개 제품과 IP타임은 전원 차단까지는 아니지만 화면 녹화를 중단할 수 있는 기능, 일명 프라이버시 모드를 지원합니다. TP-Link 두 개 제품은 화면 녹화 시 가상의 가림막, 일명 프라이버시 존을 설정할 수 있어 편리했습니다. 다음은 부팅 속도 비교입니다. 홈카메라는 자주 껐다 켰다는 제품이 아니라 중요한 요소가 아니긴 하지만 해킹 우려 때문에 필요할 때만 전원을 켜서 사용하고 싶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켜지는 시간이 짧을수록 편리합니다. 카메라에 전원을 켠 후 스마트폰 화면에 켜지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해보았습니다. TP-Link 두 개 제품, 이글루 두 개 제품이 1분 이상으로 오래 걸리는 편이었습니다. 헤이홈 에그 프로가 40초 후반대, IP타임 샤오미가 30초 초반, 헤이홈 홈카메라가 20에서 30초대로 가장 빨리 부팅되었습니다. 천장이나 벽에 제품을 거꾸로 설치하는 경우에 화면을 위아래로 뒤집어주는 상하반전 기능은 모든 제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제품이 야간에 작은 불빛에도 신경 쓰이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카메라 본체의 상태 LED를 끌 수 있습니다. 다만 야간 촬영 시에는 적외선 불빛이 나오는데 이 라이트를 끌 수 있는 제품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샤오미가 약간 불빛이 약한 편이라 눈부심이 덜했습니다. 이글루 S4는 온도와 습도 센서가 있었습니다. 사용 편의 및 저장 편의는 무료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앱 사용 편의가 뛰어난 샤오미가 가장 좋았습니다. 여러가지 테스트를 종합한 홈카메라에 대한 노서치의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는 기기 특성상 제조사와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자체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공하는 보안 관련 기능은 유사하니 개인 판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제품은 보안 업데이트는 기본입니다. 앱의 보안 업데이트, 펌웨어 업데이트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제품은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신뢰도가 낮은 중국 제조 제품이 많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공간 촬영은 지양하고 사용하지 않을 땐 카메라를 덮어두거나 전원을 꺼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카메라 화질은 큰 편차가 없는 편입니다. 화질보다는 화각이나 회전 기능이 실사용 관점에서 더 체감되는 기능입니다. 제품 후기뿐만 아니라 스토어의 앱 사용 후기를 상세히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조작이 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앱 사용 편의가 중요한 제품입니다. 유료 구독을 통해 클라우드나 편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으니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얼 결론. 가장 저렴한 가격의 홈카메라를 찾는다면 테포 C100을 추천드립니다. 원격 회전 기능은 없지만 3만원대 가격에 앱 사용 편의도 뛰어납니다. 뭐 하나 빠지지 않는 밸런스 좋은 제품을 찾는다면 테포 C210을 추천드립니다. 화질도 좋고 회전 기능도 탑재되어 있으며 앱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입니다. 클라우드 기능이 유료라는 점은 아쉽지만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한다면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단점입니다. 샤오미 360 2K 스마트 홈캠 C300 역시 추천 제품입니다. 준수한 화질과 뛰어난 앱 사용성에 무료 클라우드 기능까지 갖춰 샤오미 제품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괜찮은 제품입니다. 가장 넓은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홈카메라를 찾으신다면 이글루 S4를 추천드립니다. 화질도 좋고 화각도 넓으며 회전 기능이 있어 사각지대가 적습니다. 모션 감지 민감도도 가장 뛰어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홈카메라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하시고 가전제품 관련 다른 영상도 확인해보세요.